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를 통치할 당시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으나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는 말이 왕궁에 전해지자 아하스 왕과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아들 스알 아숩과 함께 윗못의 수로 끝에 있는 옷감 표백장의 길로 가서 아하스를 만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는 조심하며 침묵을 지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아무리 분노할지라도 그들은 타다 남은 두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이 너를 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들은 유다를 침략하고 백성들을 두렵게 하여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인 다음 다브엘의 아들을 왕위에 앉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결코 이 일이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시리아의 수도는 언제든 다마스커스에 국한될 뿐 르신이 그 영토를 더 이상 넓히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도 66년 안에 패망할 것이다. 65년 안에 패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언제나 사마리아에 국한되고 베가의 왕권도 더 이상 신장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너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만나 아하스는 만일 네가 내 말을 확인하고 싶으면 표적을 구하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나 좋다. 그러나 아하스는 아닙니다.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후손들아 들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힌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직접 너희에게 표적을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 아이의 선악을 분별하게 될때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며 그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후 왕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유다로부터 분리된 이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가장 무서운 재난을 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니 그것은 아시리아 왕이 너희를 침략한 일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멀리서 파리떼와 같은 이집트 군대와 벌떼와 같은 아시리아 군을 부를 것이다. 그들은 거친 골짜기와 바위동굴과 가시덤불과 그 밖의 모든 푸른 땅에 밀어닥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유프라테스강 저편에서 세내어 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황제를 고용하여 너희 머리털과 발털을 밀고 너희 수염을 깎을 것이다.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암소 한 마리와 양두 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나 온 땅에는 풀이 무성하여 그것들이 젖을 많이 내므로 소수의 생존자들은 버터와 꿀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때 은 11.4kg의 가치의 포도나무 천주가 있는 좋은 포도원도 가시와 찔레로 뒤덮일 것이며 사람들은 활을 가지고 그리로 와서 사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온 땅이 가시와 찔레로 뒤덮일 것이며 한때 갈아서 농사를 짓던 야산은 가시덤불로 뒤덮여 사람이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며 소나 양들이 거기서 풀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이제 시리아가 같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아하스가 이제 두려워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신앙이 무엇이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믿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주체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일 것 같습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 다른 거죠.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뭔가를 원하는데 그게 그냥 나한테 주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빠가 그것을 알아서 해줄 거야. 요게 더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들이 애워싸고 상황이 이건 녹록치 않은데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하스에게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 될 거야. 내가 이 상황의 주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거야를 믿는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실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함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할 때 믿을 때 주어진 상황이 납득되지 않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희는 만나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유다가 그 위기 앞에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하나님은 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황이 정말 녹록치 않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이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이 하루를 살아낸다는 게 정말 버거운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주권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권자 되어주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